궁금한 건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RG 시리즈.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8570 모델은 궁극의 연주감과 박력 있는 사운드, 아름다운 외관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갖추고 있는 두 대의 제이 커스텀 8570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제이 커스텀 RG 8570Z.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RG 8570 CST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고 제가 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예,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관이 살벌합니다, 진짜. 파란색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다음은 8570 CST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두 기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두 모델 다 디마지오의 에어노톤, 트루벨벳 톤존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RG8570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픽업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은 이 8570Z 같은 경우는 AAA 플레임 메이플탑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엣지 제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8570CST 같은 경우는 엑소틱 메이플탑 그리고 아프리카 마호가니 바디 로프로 엣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레이에도 차이점 있죠. 그죠. 그러네요. 차이점이 있고 가격은 이 친구가 좀 더 비쌉니다. 이 제가 연주를 듣는 내내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앨범에서든 라이브에서든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깁슨이나 팬더 사운드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아이바네즈를 듣는 내내 아 아이바네즈도 확실히 아이바네즈만의 사운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이 아이바네즈의 RG 시리즈가 극강의 편리한 연주감만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니었다. 특색을 분명히 갖추고 있고 이 아이바네즈의 RG 시리즈 8570 사운드는 8570에서밖에 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오늘 두 대의 8570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 기타를 제가 RG 제이 커스텀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1680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됐고 이제 아이바네즈 기타를 안 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아이바네즈에서 제공되는 내공률이 확실히 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이 조금 넓고 그러니까 이 솔로잉 플레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돼서 만들어진 그쵸. 듯한
그래서 실제로 그 알바네즈 기타 유저들 보면은 되게 화려한 테크닉을 겸비한 기타들이 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디도 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데 헤드가 정말 큰 편이에요. 그래서 긴 서스테인과 그 소리가 더 단단하게 나는 그 헤드가 또 크면 클수록 가지고 있는 그 기타 사운드의 장점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제이 커스텀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었는데 원래 예전에 알바네즈의 뭐 상위 등급 기타들 중에 마호가니 들어가는 기타가 별로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야기합니다. 제이 커스텀이랑 그 프레스티지 시리즈 네. 맞나요? 그 이제 310 RG 310뭐 이게 다 추억 속의 모델인데 그 기타들 스펙들도 지금 보면 엄청난 스펙이에요. 뭐 거의 다를 게 없고 정말 좋은 스펙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이 커스텀 시리즈의 마호가니 바디가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긴뭐 서스테인가 더 그러니까 뭔가 좀더그 마른 소리라기보다는 더 풍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었고 알바네즈가 추구하는 사실 가장 그 전통성 있는 맞아요. 히스토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맞습니다.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나 지금도 알바네즈 빅팬이 많으실 거고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알바네즈 기타가 꿈의 기타였습니다. 이제 그 저와 비슷한 연배를 보내신 분들 이제 지갑도 두둑하시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요때 하나쯤 근데 얘는 실물이 정말 예쁘죠? 장난 아니거든요. 깡패입니다, 깡패. 너무 예쁘고 이 모델도 여러분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살벌합니다. 이게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는데 요 기회 때 미뤄놨던 꿈의 기타를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알바네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정교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알바네즈의 기술력의 정점을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